서대문구 의회 내 의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한 의원의 호소에 따라 이달 12일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꾸려진 가운데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위는 특정 의원을 블랙리스트로 오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서대문구의회 이모 부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심의위원장인 외부 인물이 박모 의장 등의 압박에 의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의회 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 이달 20일 일주일여간 활동을 종결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위 측은 박모 의장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모 부의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박모 의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박모 의장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자신을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모 부의장은 단순한 유감 표현일 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반발했고 특위 활동 종결도 반대하는 상황. 한편 특위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가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를 보장하고 해당 위원들을 전원 외부 인사로 두는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